자, 피카츄. 이제 너가 개조될 시간이 왔다. 21세기형 게임보이 컬러로 만들어줄게.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게임보이 어드밴스 두 종류를 개조를 했었습니다. SP와 게임보이 어드밴스 일반형. 어떻게 개조가 시대순을 역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보이 어드밴스 SP의 경우에는 IPS 디스플레이로 개조를 했고 C타입 충전, 네, 이렇게 개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임보이 어드밴스 일반형의 경우에도 C타입 충전, 무선 충전, IPS 디스플레이,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이렇게 개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왔습니다. 순서가 게임보이 컬러의 개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임보이 컬러의 경우에도 뭐 IPS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개조하고, 자, 이게 지금 뒷면이 이렇게 볼록해서 무선 충전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쪽에다가 한번 넣어 볼 텐데, 무선 충전, 뭐 그리고 C타입 충전, 뭐 블루투스 사운드, 뭐 이 정도 하면은 21세기형 게임보이 컬러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해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해서 이 오래된 기기에 이후에 나온 기술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끝판왕 게임보이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투명 하우징, 네, 원래 디스플레이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큰 IPS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개조를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 모듈, 무선 충전 모듈, 그리고 C타입 충전 모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내부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21세기형 끝판왕 게임보이 컬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조에 사용될 하우징인데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이 되어서 나온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네,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가공을 하려면 또 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가공된 제품을 사서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투명색으로 하는 게 또 더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보이 컬러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 배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나사 홀이 두 개가 제거가 되어서 보시면 이렇게 좀 단차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IPS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 이 블루투스 모듈은 제가 신형을 넣었는데 신형이 작동이 안 됩니다. 아마도 판매 페이지의 회로도를 보면은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전에 콘덴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콘덴서가 찾아봤는데 제가 거기에 맞는 10V 100 마이크로페럿짜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형,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구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무선 충전도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굴곡이 져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C타입 충전,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면 자 충전 모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면 충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스위치는 스피커를 온오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도 여기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조용한 곳에서 할 때는 스피커를 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다른 걸로 교체할 때 페어링을 위해서 페어링 버튼을 원래 있던 이 구멍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페어링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선 충전도 한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선 충전 과연 될지. 네, 무선 충전도 이렇게 간신히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뭘 하나 받쳐놓으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무선 충전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투스 모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네, 여기는 밝기 컬러 네, 이렇게 셀렉트 AB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블루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리를 끄고 네, 페어링 돼서 이렇게 헤드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기기에 최신 기술들을 접목해서 개조하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24년 전 기기에 그 당시에 탑재하지 못했던 블루투스, 무선 충전, C타입 충전, 그리고 IPS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 기기가 나왔을 때 없었던 기술들을
탑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PSP에서 GBA 그리고 게임보이 컬러까지 점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는 게임보이 냉장고까지 뭔가 개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뿌듯하고 한 번 더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개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